네, 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대중공업의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찬성이 반대보다는 많지만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는 잠정 합의안의 가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노사 전문가들은 임금 문제를 가장 큰 부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주 회복 등으로 높아진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노사 재교섭이 길어지게 되면 노조가 유보했던 파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현대 미포조선과 현대 상호중공업의 교섭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현대중공업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 아시아가 국내 1위 플리에메드 회사인 PI 첨단 소재 인수를 철회했습니다. 지난 6월 PI 첨단 소재 지분 54%를 약 1조 2,7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약 6개월 만인데요. 양측은 오는 30일에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당초 지난 9월 말에 종결을 할 계획이었지만 중국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가 늦어지면서 한 차례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I 첨단 소재의 주가 하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수 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펀드 출자자들의 우려가 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금리 인상의 기조 속에 대규모 인수 금융을 조달하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PI 첨단 소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울 바이오파마가 스위스 로이반트에 기술 수출한 자가 면역 질환 항체 신약인 바토클리맵의 성과 기술료를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2억 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의 첫 번째 적응증인 중증 근무증에 따라 단계별 기술료를 받게 되는 건데요. 로이반트는 2017년 최대 약 6,600억 원의 바토클리맵의 기술을 도입한 이후 자회사를 설립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지난 6월에 미국 임상 3상을 개시하면서 기술료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나섰던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2천억 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진대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현상과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으나 이듬해 인수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현산이 인수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증대한 변동이 있었다면서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하면서 매각이 결렬됐었는데요. 이후에 양사는 계약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이미 낸 계약금을 두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관련 내용도 역시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